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 대표 윤숙자입니다. 먼저 주 스리랑카 대사관 한국 주간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사관 개천절 축하 영상에서 이영애 배우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라마 대장금이 스리랑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드라마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11월에 개최되는 주 스리랑카 대사관 한국 주간 행사 일환으로 대장금에 나왔던 궁중 음식을 가지고 초조반상과 수라상, 다과상 차림을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스리랑카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계신 정은진 대사님, 교민 여러분, 그리고 스리랑카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이레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궁중 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전통 음식의 대가이신 윤숙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오늘도 임금님이 드셨던 수라상 맞지요? 수라상은 임금님께 올리는 진지상이에요. 기본 반찬 외에도 12가지 반찬이 더 올라갑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각 계절마다 나는 식재료가 다르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임금님의 사용에 올라가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게 바뀐답니다. 한국에 살다 보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날씨가 달라지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계절마다 색깔도 바뀌고 시장에 나오는 식차재료도 다른 점도 신기했어요. 네, 오늘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려졌던 맥적이라는 음식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가을 과일인 홍시를 이용해서 만드는 홍시 죽순채를 소개해 드릴게요. 같이 맥적을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재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재료인 돼지고기, 예, 목살이 준비가 됐고요. 네. 그리고 부추가 준비가 됐고, 네. 아, 오늘 양념할 예, 된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먹어본 불고기와 갈비는 간장으로 양념되어 있는데 오늘은 된장으로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맥적은 고구려 시대부터 먹어온 아주 옛날부터 먹어온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된장으로 양념을 하셔서 구이를 만드셨답니다. 된장으로 양념을 하니까 고기의 잡내도 없애주고 아주 그 고기가 익으면 구수하니 담백하고 아주 좋아요. 교수님, 된장은 공으로 만드는 식품이죠? 네, 네. 한국 음식은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주로 양념을 하고 간을 맞춰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된장은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한 1년 이상 잘 발효시켜 만든 거니까 이제 맛도 좋지만 네. 예, 영양도 풍부해서요. 네.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랍니다. 네. 스리랑카에도 요즘 건강식품에 관심이 높아져서 네. 발효 음식에 관심 많아요. 네. 듣기 매운 음식이 좋아해서 고추장의 인기가 높아요. 네. 그래서 된장 고추장 같은 만든 한국 음식이 좋아해요. 그럼 된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맥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4cm 정도로 약간 도돔도돔하니 네. 예, 이렇게 조여서 저는 지금 이제 덩어리가 네. 얇아서 그렇지만 이제 덩어리로 썰면은 네. 예, 아주 잘 썰려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하려고 네. 앞뒤로 이렇게 네. 칼집을 좀 작은 넣어주면은 구울 때 오그라들지가 않아요. 네. 부추는 네. 매운 맛을 내고 네. 조금 따뜻하게 좀 해줘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쪽에 그 스리랑카에도 부추가 있나요?
부추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대신 실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파도 좋고요. 네. 랑카비 뒤에는 로누콜라 보리에르 카팔라갔다 하마하리. 고기 손질해 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앞뒤로 양념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큼직큼직하게 썰었으니까요. 양념을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네,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다독다독 한 30분 재워 놓을 거예요. 네. 같이 곁들여 먹을 생채를 준비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생채로 먹으려니까 조금 큰 게 좋죠. 그죠? 네. 그래서 한 5, 6cm? 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 만들어 놓은 부추를 네. 준비해서 제가 조물조물조물 해서 이따가 고기 구운 다음에 옆에다가 곁들이려고 네. 해요. 네. 네. 이걸 달궈야 네. 고기가 달라붙지 않아요. 아. 그래서 항상 찬 걸로 하지 않고 네. 네, 이렇게 뜨겁게 앞뒤로 좀 달구어서 그럼 이제 앞뒤가 빨갛게 달궈졌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그 키친타올에다가 네. 식용유 이렇게 좀 발랐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달라붙지도 않고 네.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앞뒤로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을 달군 석쇠를 네. 이제 이렇게 놓고 네. 네, 여기다가 고기를 한 네 조각 놔볼까요? 네. 근데 우리가 놓을 때 조금 틈 없이 이렇게 놓는 게 구멍이 안 들어와서 네. 타지가 않고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델을 라트칼리베르라 라트칼라르바세 볼텔간 놓으니 볼텔게와 하면 엘린 네헬로 이르바세 마사 후르는 곳에 메데 텐탱올에 히데스 에티 노웬드 랑이랑칼라 다한돌로 에타 곳에 텐탱올에 히스테구나 하면 긴드린 빛전에 힌다 히데스 네티 운하면 빛전 네헬로 가한테 헤드노로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덮어서 그래서 불 위에 구워볼까요? 네. 불은 좀 세게 하시고요. 네. 이거 이제 석쇠를 좀 높이 들어서 이렇게 익혀주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 석쇠가 없을 때는 네. 아, 후라이팬을 구워도 돼요. 네. 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네. 기름 좀 두르시고 네. 구우시면 아주 좋아요. 게더러 대략 내 마스 붙여는 대략 냈던 앞이 바위치거는 게더러 애틀리엔 그런 불우왕 대략 그는와는 긴더러트 외리에 죽다 애틀라 다들 긴더링 하 붙잔들로 자 이렇게 굽다가 또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도 이렇게 굽죠 이렇게 앞뒤로 네. 돼지고기니까 이게 이제 바짝 구워야 됩니다. 네. 우루마슬링 하다는 하락마슬링 하다는 불우왕 우루마슬링 하다는 거를 혼자 이덴다 뛰어한다로 그릇에 담아볼까요? 네. 네. 아주 노릇하고 이렇게 아주 바글바글 그 맛있게 구워졌네요. 드시기 편하게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예, 담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드시기 편하게. 맥적을 구워봤습니다. 완성되었네요? 네. 임금님 드시는 음식이 이렇게 배워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맥적은 이제 다 해놨으니까 오늘 같이 곁들여서 먹을 홍시 죽순채를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홍시와 죽순과 그리고 이제 같이 곁들일 채소가 미나리하고 숙주화가 나와 있고요. 붉은 고추도 좀 나와 있고 여기 표고버섯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함께 들어갈 쇠고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홍시는 아주 말랑말랑 익어가지고 아주 톡 터질 것 같은 이렇게 모양인데 원래는 딱딱한 감이었어요. 이 딱딱한 감을 항아리나 뭐 따뜻한 햇볕에 두니까 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되었어요. 홍시라는 과일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딱딱한 감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서 준비가 되었고요. 가을에 올려가지고 1년 내내 별식으로 시원하게 먹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오늘 저하고 말랑말랑한 홍시를 가지고 홍시 죽순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끝부분을 이렇게 좀 떼어내고 빗살이 보이도록 이렇게 썰어 볼게요. 네. 이것도 너무 얇게 하면 또 이게 좀 뜯어지니까 한 0.4 정도 할까요? 이렇게. 네. 빗살이 쫙 나왔네요. 네. 물이 팔팔 끓죠? 네. 네. 여기다가 조금 데쳐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데친 것을 찬물에 네, 찬물로 이렇게 잘 헹궈서 물기를 조금 뺄게요. 흰색을 먼저 네. 데치면 좋죠. 한번 끓으면 비린내가 이제 확 한번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때를 조금 지나면 네. 네, 비린내가 나지 않고 좋아요. 네, 요 정도. 그러면 이제 비린내가 싹 가시면 오래 하지 말고 요 정도에서 찬물 주시면 제가 네. 여기다 넣을게요. 네. 어디다 넣을까요? 자, 이렇게. 그쪽으로 가져가시죠. 네. 네. 그럼 제가 이 물에다가 또 네. 미나리 데칠게요. 네. 이제 많이 이런 걸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오늘은 뭐 조금 하니까 소금을 안 넣지만 네. 많은 양을 데치거나 네. 그럴 때는 간을 조금 주기 위해서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한 꼬집 정도. 네. 가까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야, 아주 잘 됐네요. 너무 꽉 짜지 말고 그냥 살짝 꽉 짜면 으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파랗게. 아, 오늘 굉장히 파랗게 이렇게 데쳐졌네요. 물기를 짜고 한 5-6cm 너무 길면은 임금님 드실 때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이래사 양이 임금님 한번 되어 보신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아까 보여드린 고기와 표고를 좀 채 썰었어요. 이건 빨간 고추도 채 썰었고요. 미나리하고 숙주는 참기름 소금으로 이따 좀 살살 무칠 거고. 채 썰어 놓은 표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조물조물조물 네, 이렇게 양념을 조금 해볼게요. 네. 같은 양념이니까 뭐 같은 그릇에서 이렇게. 네. 조물조물조물. 그리고 이제 볶을 때는 항상 주걱 같은 걸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그래야 채가 예쁘게 나오죠. 그래서 우선 달궈지면, 네. 네.
술인 아니에요? 네, 맞죠. 아저씨. 자, 맛있게 센 불에서 네. 빨리. 네. 아주 맛있게 볶아졌어요. 자, 죽순.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우리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네. 채 썰어오는 고기 양념 맛있게 했죠? 네. 네. 또 한 옆에는 표고버섯. 표고버섯. 네. 어차피 같은 양념으로 갔으니까 네. 네. 표고버섯도 볶고 네. 소고기는 다 익으면 된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볶은 표고하고 네. 볶은 고기 준비가 됐고 그냥 홍시 소스로만 쓰면 조금 간이 슴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두 꼬집 네. 네. 두 꼬집 조금 넣고 네. 참기름은 좀 고소해야 되니까 네. 네. 참기름도 조금 넣고 네. 그래서 살살 밑간을 조금 해주면 네. 아주 맛있어요. 달걀 지단이 두 가지 색깔 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기름 두르고 팬에다가 네.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 써는 거죠. 노란 색깔 고명은 위에다가 예쁘게 이제 장식을 하는 건데 네. 아, 이 음식은 아무도 드시지 않고 새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귀한 딸 한국에서는 고명딸이라고 그러거든요. 홍시를 꼭지를 딱 떼요.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요. 오늘 한 4큰술 정도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말랑말랑한 홍시를 이렇게 내려서 그럼 홍시도 좀 잡숴 보셨겠네? 네. 네. 맛이 어때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 치아가 좀 약하시잖아요. 네. 그런 어르신들이 이제 이거 홍시 드리면 네. 효도하는 거예요. 네. 꿀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간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소금 네. 들어가고 그리고 단맛도 조금 내줘야 되죠. 그리고 새콤한 맛도 좀 내줘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맛있는 건 다 들어갔어요. 드실 때 끼얹어 드리도록 네. 소스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수라상을 한번 차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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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아까 우리가 고기구이 맥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맥적 고기구이는 오른쪽이에요. 네. 따뜻한 거는 오른쪽이라고 오른쪽이요. 우리 배웠죠? 네. 그럼 이제 좀 찬 그런 홍시 죽순채는 좀 찬 요리니까 네. 왼쪽이에요. 네. 왼쪽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홍시 소스도 네. 죽순채 옆으로 가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놔주고 원래 임금님은 큰 대원반을 하나 놓으시고 네. 그 옆에 또 중간 정도의 상을 하나 더 놓으셨어요. 네. 임금님께서는 백반도 드세요. 백반.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곽탕이라 해서 이제 그 미역국이에요. 네. 요 빈 게 좀 여기 있잖아요.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혹시 뭐 가시나 버릴 거는 토고라 그래서 요거 다 이렇게 빈 그릇을 하나 놔드려요. 앞줄에 김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쇠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그리고 옛날에는 닭고기보다도 꽁고기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네. 오늘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저희가 다과상을 할 거예요.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네. 스리랑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토디. 네.